네, 이번 시간은 2020년 1, 2회 통합 시험이죠. 네, 기사, 법규 과목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81번. 낚시 제한 구역에서 낚시 방법의 제한상 기준으로 오른 것은 그러네요. 자, 우리 낚시 제한 구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여기 보니까는 낚싯대 한 개에 몇 개의 낚싯바늘. 네, 낚싯대 한 개, 여기 있죠. 다섯 개의 이상의 낚싯바늘을 떡바가 뭉쳐서 미끼로 던지면은 이게 걸립니다. 그래서 요게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낚싯대는 한 명당 몇 대를 쓸수 있나요? 한 명당 네. 4대 이상의 낚싯대를 쓰면, 그러니까 낚싯대는 4대 이상이면 이게 제한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개의 낚싯대에 낚싯바늘은 몇 개? 5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여러분 생각해 주셔야 돼요? 배터리, 그죠? 우리 배터리, 어망 이런 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터리 어망 이용하면 그것도 제한 사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도 같이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82번 볼게요. 자, 요것도 가끔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 변경 신고 기준. 변경 신고 기준. 근데 어디 부분이 나오냐? 여기 면적 부분이 나옵니다. 2번에 보니까 총 사업 면적, 개발 면적, 그러니까 면적에서 처음 신고 면적의 100분의 30이 아니고 100분의 15 이상, 그러니까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변경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주로 이제 오답으로 많이 나오니까 숫자로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요네 가지 경우 여러분 같이 보시는데 여기 변경, 신고, 면적, 네, 요 15%라는 거잘 정리를 해주세요. 네, 83번 볼게요. 자, 지금 조류경보, 발령단계 중 조류 대발생의 조치사항 물어봤네요. 자, 우리 조류경보도 잘 나오죠. 근데 뭘 물어보냐면 발령단계. 요걸 물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관심인지, 경계인지, 혹은 조류 대발생인지 이렇게 상수원 구간은 세 개로 나눠지죠. 자, 그러면은 요 각각의 단계에서 지금 이제 조치 사항은 누가 어떤 걸 하는지 그 조치 사항은 이제 여기 취수 정수장 관리자를 물어보고 있죠. 근데 누가 있냐면 우리 4대강 물환경 연구소장 아니면 수면 관리자 아니면은 취수 정수 관리자 다음 시도지사 혹은 우리 한국환경공단 이렇게 나눠서 볼수 있어요. 어느 단계든 간에 해야 되는 역할은 좀 비슷해요. 우리 4대강 이제 물환경연구소장 같은 경우에는 뭘 하냐면요, 항상 분석합니다. 그래서 채취 시료를 이제 채취를 해서 이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요 발령 단계 뭐 남조류 세포 수가 얼마고 이거를 보고 나서 뭘 하냐면 이 분석한 걸 가지고 지금 이 분석치가 이 정도입니다고 통보를 해줘요.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그러면은 시도지사는 이제 발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발령 주체가 시도지사예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지금 무슨 단계다? 관심이다, 경계다 이렇게 발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홍보예요. 지금 무슨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수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홍보, 그 다음에 단속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시도지사예요. 그 다음에 취수정수장 관리자는 뭘 하냐면 말 그대로 정수와 취수에 관련된 사항을 해요. 그래서 정수 처리를 할때 정수의 독소 분석이라든가 아니면은 취수구 위치를 바꾼다든가. 요 먹는 물에 관련된 거는 취수 정수장 관리자가고요. 그러면 수면 관리자는 뭘 하냐? 그러면은 조류 제거를 해요. 그래서 뭐 조류 제거를 할때 황산동 넣는 거, 뭐 조류 방제선 띄우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수면 관리자가 하는 겁니다. 그다음 한국환경공단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 이거예요.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세요 했을 때 도와주는 지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 조치사항은 요 역할이 뭔지만 여러분 구분을 해주시면은 문제 나오면 이게 어떤 단계든 상관없이 대충 다 답이 나옵니다. 자, 볼게요. 지금 취수정수장 관리자니까 취수랑 정수에 관련된 거 하겠죠? 그러니까 몇 번? 네,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에 나와 있는 거, 시료 채취 분석 이건 누가 한다고요? 네,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 3번에 발령 기간에 통보하는 것도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
저기 치수구 조류 심한 지역에서 방어막 설치, 조류 제거 조치, 조류 제거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수면 관리자가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